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재발 선인장 있잖아요. 두 포트를 데려왔어요. 물론 이제 제가 옛날에 키우던 가재발 선인장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 꽃망울을 맺히지를 못하고 있네요. 꽃이 또 얼른 보고 싶어가지고 12월 달에는 이렇게 자꾸 가재발 선인장을 데려오게 되네요. 요게 이제 제가 좀 부지런을 떨었으면 꽃망울을 벌써 맺혔을 텐데요. 이 꽃망울을 맺히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도 제가 작년 1년 전에 영상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한두 달 전부터 낮에는 밝은 빛에 두고요. 저녁 때는 이렇게 까만 봉투 있잖아요. 까만 그런 비닐 덮어놔야 돼요.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덮어놨다가 다시 밝은 빛에 이렇게 보이고 하면 이렇게 꽃망울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요즘에 집안일도 있고 해가지고 요 까만 봉투를 자주 씌워주지 못했어요. 매일 씌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까만 봉투를 여기다 씌워줘갖고 이렇게 꽃망울이 맺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쁜 화분이 있어가지고 두개다 분갈이는 못하고요. 요거 분갈이를 한번 해보면서 가재발 선인장. 이거는 지금 이제 12월 달에 꽃이 피는 아이들은 가재발 선인장이라고 해요. 4월, 5월에 피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활절 부근에 피는 아이들은요, 개발 선인장이라고 하는데 그 개발 선인장 아이들은 요 아이들하고 좀 생김새가 조금 달라요. 요거는 이렇게 약간 찔러듯이 뾰족뾰족한 그런 모양인데 그거는 약간 뭉뚝한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 개발 선인장은 그래서 4월 5월에 부활절 부근에 피는 선인장은 영어로 Thanksgiving Cactus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Easter Cactus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2월 부근에 꽃이 피는 아이들은요, 크리스마스 Cactus 또는 Holiday 캑투스라고도 하죠. 이름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이런 개발 선인장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발 선인장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요거 12월 달에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들은 가재발 선인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개발 모양이나 가재발 그런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가진 듯 하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요거 깔망을 좀 깔아놨고요. 키우는 방법은 요게 이제 다육식물과이기 때문에 요것도 뭐 다육식물하고 비슷하게 키우시되 다육이보다는 조금 더 상토를 섞어도 돼요. 흙에다가 상토를 조금 더 섞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 3분의 1 정도의 중간 마사를 넣습니다. 이런 이쁜 화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요 흰색, 하얀색 가재발 선인장은 보기가 드물잖아요. 요게 조금 더 가격이 세더라고요. 뭐, 한 1,000원, 2,000원 정도 저거보다 빨간색보다요. 그래서 요 흰색이 요 흰색 화분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요거 레몬 로즈 있잖아요. 요거 분갈이 할때 요거 두 개를 데려왔거든요. 화분을. 그런데 레몬 로즈도 잘 어울리지만 요 흰색, 요 가재발 선인장 요것도 요 화분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갈이 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중간 마사를 배수층으로 깔아주고요.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3분의 1 정도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흙을 좀 털어와서 상토가 들어가 있어서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 100% 상토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상토로 되어 있어야지만 잘 자라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꽃망울에 맺혀 있을 때 너무 많은 자극을 주고 하면은 안 돼서 저는 흙을 많이 안 털어내고 요거를 그대로 거의 심을 거예요. 한번 수형을 잡아줘 봅니다. 조금 풍성하지가 않지만 좀더 풍성하도록 이렇게 밑에다 흙을 좀더 넣어줘야 되겠네요. 옆에다가 일단 놔두고요. 상토를 좀 많이 섞어준 흙인데요. 키를 또 맞춰볼까요? 대강 맞는 것 같네요. 여기다가 흙을 좀 넣어줍니다.
식물보다 조금 약간 넓네요. 넓지만 아주 예쁩니다. 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자리 변동을 하면 요 아이들이 요 꽃망울이 다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심어주고 여기다가 복토를 좀 깔아주겠습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복토를 좀 깔아주겠습니다. 깔아주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한번 해봤고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 개발 선인장 아이들은요, 가재발 선인장. 크리스마스 캑투스 아이들은요, 이렇게 평상시에 낮에는요, 이렇게 밝은 창가에 두어야 이제 더 예쁘게 클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꽃망울을 맺히려면은요, 밤중에 까만 봉투나 까만 천으로 이렇게 한두 달 전, 두달 전부터 이렇게 밤중에 그렇게 덮어놔야지만 이렇게 꽃망울을 맺힌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예쁜 가재발 선인장 꽃을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